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를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민변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민변이 사드 부지 공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나 양도, 무상임대 등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 이법 4조 국유재산 특례의 제한 1항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조 2항에는 이법 별표는 이법 외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법 별표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나 양도 209개 항목 중 사드부지 공여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이뤄진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부지, 즉 국유재산 공여는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민변 주장입니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유법 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적극 철회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한미군의 사드부지를 공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소파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변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